많이 달라졌네요. 벌써부터 새 뮤지컬 연습을 다 하자고 하고. 이게 얼마 만에 맡는 주요 역할인데요. 이거 거의 주연급이에요. 내가 그동안 눈물과 설움 속에서 얼마나 일을 갈았는데. 두고 보세요. 내가 이번 기회에 이 배역 하나로 다른 배역들 싹 다 잡아먹어버릴 테니까. 어허,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? 혼자 빛나려고 하지 말라고 했죠. 조화, 어울림 뭐 이런 거는 몰라요? 그 앙상블 하면서 뭔가 좀 배웠나 싶었는데. 아니 뭐 말이 그렇다는 거죠. 나는 뭐 그런 생각도 못해요. 앞으로 생각은요, 제발 속으로만 하세요. 또 언제는 또 솔직해서 귀엽다든. 어? 누구 와요? 아니 올 사람이 없는데. 누구세요? 선생님! 어? 어머, 선배님이 계셨네요? 어서 와라. 내 개인 레슨 시간이긴 하지만. 어서 오세요. 아니, 연락도 없이 어떻게 왔어요? 선생님이 보고 싶어서요. 사실 저 레슨 다시 받고 싶거든요. 근데 현정 씨는 더 이상 안 받아도 됩니다. 네? 어, 왜 안 받아도 돼요? 뭐 예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요? 아니에요 선생님, 저 아직 멀었어요. 저 아직도 열 번에 한두 번은 목소리가 떨려요. 열 번에 한두 번? 진짜라니요. 뭐라고요? 좋겠다고, 열 번에 한두 번만 떨려서. 현정 씨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습니다. 발성도 좋고 태도도 좋고 좋은 역할도 많이 맡으시잖아요. 그래도 배우면 더 좋죠, 안 그래요? 지금 현정 씨한테 필요한 건 역할에 대한 예지 기본기가 아닙니다. 기본기는 지금도 탄탄하고 평소에도 꾸준히 하고 계시잖아요. 이런 수업은 앞으로는 불필요합니다. 미래 선배는요? 뭐 보시다시피 남미래 씨는 아직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. 선생님! 빈말이라도 후배 앞에서 잘한다고 해주면 덧나나? 꼭 그렇게 사람 망신을 주고. 아, 내가 또 뭐 그렇게 부족해요? 저는 거짓말을 못합니다. 그러니까 내가 뭐가 부족하냐고요. 성실성이요. 남미래 씨는 제가 숙제라도 안 내주면 혼자서 절대 연습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남미래 씨는 계속해서 저한테 와서 수업 받으세요. 알겠어요. 근데 현정이를 왜 안 받아줘요? 연습하면 더 좋아질 텐데. 현정 씨는 너무 넘칩니다. 그 실력도 질투도. 질투? 혹시 뭐 알아요? 뭐요? 아니 뭐 내가 현정이한테 그냥 그렇고 그렇게 뭐. 왜 있잖아요. 왕따요? 알고 있었어요? 어떻게 해요? 혹시 감독님도 아세요? 감독님만 알까요? 아마 단원들도 다 알고 있을걸요? 정말요? 아, 쪽팔려. 쪽팔릴 거 없어요. 당당하게 좋은 역할 맡은 남미래 씨 다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. 진심이에요? 아참, 쌤은 거짓말 못하지? 그 둔한 건지 뚝심이 있는 건지. 아무튼 후배들의 질투와 암투 사이에서 늘 생각 없이 밝은 남미래 씨, 내 제자들 자격 있습니다. 칭찬하려면 칭찬만 하세요. 아님 전처럼 욕을 하든지. 그렇게 섞어서 말하니까 좋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잖아요. 그 수업이나 해요. 자, 어디부터 할까요? 여기요. 여기. 어, 여기가 너무 멋있어.